슬로모션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고속 촬영이다. 풍선이 터지는 순간을 단계별로 고속 촬영해봤다. 초당 프레임 수가 늘수록, 즉 시간을 더 많이 확장할수록 아주 짧은 순간의 영상이 확실하게 화면에 잡힌다. 프레임 수를 500 이상으로 늘리자 풍선막이 터진 후에도 형태를 유지하려는 물의 변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찰나의 시간 속에 숨어있던 세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땀냄새와 함성이 넘치는 이곳은 권투경기장. 선수뿐 아니라 보는 이들도 열기를 쏟아낸다. 사람들이 과격한 운동경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힘에 대한 동경 때문이다. 다리, 허리, 어깨, 팔. 선수들의 온몸에서 나온 에너지는 주먹을 통해 상대방의 몸에 가닿는다. 이때 권투 선수의 주먹은 무기다. 주먹의 힘 역시 충격량으로 나타낸다. 유명한 헤비급 세계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의 주먹은 충격량이 1톤을 넘는다. 그런 주먹에 맞을 때 상대 선수의 몸은 어떻게 될까? 살펴보면 이곳에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경기장에서 놓친 순간을 확인하기 위해 스파링 장면을 고속 촬영했다. 사람들은 선수들의 투혼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상대의 주먹에 맞는 순간 그들의 몸에 전해지는 충격은 보지 못한다. 관객들에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다. 시간의 확장이라는 것은 결국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을 길게 느려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움직임이 빠른 것일수록 그것을 확장시켜보는 재미가 늘어난다. 살아있는 동물 중에 가장 빠른 녀석은 누구일까? 치타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순간 속도로 따지자면 먹이를 낚아채는 두꺼비의 휘놀림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이렇게 빠른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바로 재채기를 할 때다. 재채기가 터져나오는 속도는 시속 160km. 프로야구 선수의 투구보다 빠르고 두꺼비의 휘날림보다 더 빠르다. 시간을 확장하는 일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일이다. 우리는 고속 촬영 기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갖가지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장면이 남아있다.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초고속 촬영. 그것은 날아가는 총알을 화면에 담는 작업이었다. 같은 고속 촬영이라도 촬영 대상의 속도가 빠를수록 고난도의 촬영 기술이 필요하다. 날아가는 총알은 지금까지 우리가 찍은 대상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얗겠지. 그렇죠. 이 전체가 하얗고. 사과를 뚫고 지나갈 총알의 속도는 초속 250m. 게다가 총에서 관역까지 5m의 거리를 이동한다. 초속 250m로 날아가는 총알을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고속 카메라는 지극히 짧은 순간을 잡아내야 하므로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빛이 사용된다.